문재인 대통령이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가 될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래경제 핵심으로 수소경제를 꼽으면서 수소 선도국가를 향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곤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청라에 세워질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부지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엔 내후년 출시될 수소차 신모델에 장착되는 차세대 연료전지를 연간 1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수소연료전지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소를 탄소중립을 이끌 차세대 에너지로 꼽으며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세운 뒤 수소차, 충전소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 세계 1위, 수소승용차 보급량과 세계 점유율 1위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재 화석연료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동반하는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 발생이 없는 청정 수소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현대차, SK,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발표한 43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